Ladies and gentlemen, 황제평화의 유일한 초대석 코너.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분홍이 방, 고라니도 찾지 않는 이 분홍이 방에 드디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와 휴먼! 간헐적 초대석, 오늘은 제 발로 이 공간에 찾아든 멋진 두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첫사랑이 울고불고하던 순진한 건축과 신입생은 이제 없다. 드라마 모범 택시 시리즈로 SBS의 명예 직원이 된 배우, 자유와 꿈을 쫓아가는 남자 이재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예! 자, 다음 분 소개할 때까지 살랑 살랑 리듬을 타면서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랄게요. 자, 드라마 DP와 판타스틱한 한호열. 한호열 상병으로 탈영병을 쫓아다니더만 이번 영화에서는 이재훈을 쫓아다니게 된 영원한 추격자. 무언가 비밀을 감춘 장교 구교화.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멋쟁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 어떻습니까? 자, 잠깐 들어와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서서 인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 처음이네요. 그래요? 예. 스탠딩 코미디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이렇게 계속 하고 싶으시다고? 저희 잘못하면 약간 도가니 다 나갑니다. 네. 저희 청취자들이 좀 격해가지고. 네. 지금 방 분위기랑 두 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저희 방 어떻나요? 오, 너무 핑크핑크한 게. 네. 기분이 매우 좋아요. 맞습니다. 소들이 왜 붉은색을 보면 흥분을 하는지. 네, 이 방에 들어오면 다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잠깐 자리에 앉혀드리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십시오. 공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드디어 휴먼이. 춤을 안 추네요? 춤요? 네. 아, 춤추고 싶어요? 아니요. 한번 뭐 가볍게 흔들어 제끼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좀 마음의 준비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이미 마음의 춤을 췄습니다. 예. 아, 마음의 춤을 췄습니까? 예, 예. 아, 중간에 또 저희가 신나는 음악이 나갑니다. 아, 예. 김남길 형님도 맡들려가지고. 아. 계속 나오신다고 한다는 걸 저희가 막고 있어요. 네네. 춤에 빠지셔가지고. 아, 봤어요. 네. 아, 근데 교환 씨가 TV에서 네. 볼 때는 약간 되게 극 아이의 느낌이 좀 났었는데 약간 네네. 개구쟁이 느낌이 좀 있네요 오늘. 아, 예, 좀 장착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카멜레온 같은 남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본격적으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황제파워는 처음 지금 들리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방문은 처음입니다. 예.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요? 그 저희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네. 라디오도 그렇지만 네. 또 이제 유튜브를 네. 통해서 많이 뵀었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코스프레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너무 멋진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좋았어. 대단해요. 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가구 교환권 씨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물물 네. 교환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 현재 교환 중이시고. 네. 저도 네. 이게 보이는 유튜브 채널로 올라오잖아요. 다시 그거 보면서 네. 사실 제가 재성 씨를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네. 재성 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무대에서 톤이 비슷해요. 그렇죠? 느꼈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게 뭐 어떤 결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문용어로 쪼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아시는구나. 재성 씨 연기를 볼 때마다 네. 나랑 같은 카테고리 안에 나랑 같은 종족이신데 하이퍼리얼리즘. 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사적인 것들을 끌고 와서 뭔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할 때. 네. 재성 씨도 저랑 같이 같은 권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요. 만나면 분명히 재성 씨도 나를 그냥 외면하진 않으실 텐데. 네. 정답입니다. 항상 뵙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극찬으로 네. 뭐 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뭐 평소에도 너무 아직도 저는 모범 택시 보고 있고 그 교환 씨 거는 진짜 거의 다 봤어요. 네. 거의 괴이도 보고 저 귀신 너무 좋아하니까 기생수 중간에 보다가 멈췄고 지금 일단 빵빠리를 한번 울리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두 분의 영화 탈주가 개봉을 하는데 사전 예매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참 예매 1위. 네. 간만에 극장에 가지 않았던 분들도 어떤 분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매 1위. 되게 감격스러우면서 네. 어찌됐건 예매를 해주시는 분들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꼭 그 시간 아깝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즐겨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두 분의 조합만으로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요. 우리 교환 씨도 지금 1위 느낌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뭐 정말 흥분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극장에서 다 인사드리고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저 근데 저 개인적으로 동갑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니 구기환 씨랑 동갑이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개띠. 맞아요. 개띠. 황금개. 네. 맞아요. 네. 아 그때 그 동갑이어가지고 약간 좀 친근감도 있고 재윤 씨도 모범 택시를 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네. 재밌고 짤도 너무 많이 뜨고 있고. 네. 회전문 연기. 아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영화 홍보를 아, 살짝 어떤 영화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데 누가 대표로 좀 두 분이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네. 내일을 위한 탈출을 시작한 북한 병사 규남과 네.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에 네. 목숨을 건 추격 액션 영화입니다. 아 그럼 규남이신 거죠 이재훈 씨가? 맞습니다. 규남이시고 우리 규현 씨는? 저는 현상. 현상 네. 씨. 네. 사실 두 분이서 이 밀리터리 느낌의 밀리터리 네. 느낌의 영화를 찍으셔가지고 네. 자켓을 살짝 그나마 좀 급하게 아. 코스프레를 좀. 그래서 네. 입고 왔습니다. 뭐 예의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멋있어요. 옷을 원래 잘 입으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게... 예쁘게 항상 코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아, 네. 논란이 좀. 쇼핑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네. 쇼핑. 네. 쇼핑. 네. 쇼핑 진짜. 어떤 느낌으로? 싶어요. 그래요? 네. 아, 저 진짜 쇼핑 친구 너무 사랑하거든요. 몇 명 크루들이 있어요. 네. 그때 나, 그때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얘기하시고. 옷을 잘 못 입는데 돈만 있는 친구들 막 그래서 돈으로 옷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쪽 한번 꺾어 보죠 한번. 네, 네. 저는 요즘 네. 양말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양말요? 네, 양말 골라주세요. 예. 오, 이분 네. 제대로인데요? 진짜 패셔니스타는 약간 양말부터 골라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훈 씨는 뭐 이미. 근데 오늘도 두 분 너무 멋있는데. 네. 본인들 소장 옷이죠? 아, 저희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조합입니다. 아, 스카 입었어요? 아, 네, 스카 네, 입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우리 친구님은 나중에 번호를 구교환해도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네, 구교환. 네, 네. 오늘 저는 미션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분 나랑 친구하려고 하나 보다. 좋았어. 역시 이 하이퍼 리얼리즘의 연기를 추구하는. 네. 이 배우분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지난번에 오셨던 형님들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지난번에 좀 무서웠어요. 황정민 씨랑 영화도 약간 서울의 봄이 좀 그래도 좀 묵직한 품격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저희 또 다른 톤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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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분에 관해서 문자가 엄청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그 니멘트 시멘트 문자라는 문자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재훈 씨가 구경환 씨 거를 좀 읽어주시고 네. 구경환 씨가 이재훈 거 씨를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자, 김향배님이 구경환 씨. 교환 일기 쓰시나요? 예, 쓰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게 또 좀 멋있는 척 하는 건데 저에게 교환 일기는 영화 네. 이게 서로 이제 관객들과 네. 저를 교환하는 거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편지 같이 이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요? 니멘트 시멘트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요 향배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교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 니멘트 시멘트. 재훈 씨도 니멘트 시멘트 한번 말해주십시오. 형배님 니멘트 시멘트 됐다. 달콤해. 저희 그 배우분들이 오시면은 네. 제 목소리를 항상 방명록으로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또 테이크 투. 네. 안민철님 거 읽어주세요. 구규환 씨 지폐 국권으로 교환해 주나요? 어우 나. 네. 네. 교환해 드립니다. 네. 네. 착하다. 착해. 네. 김양배님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구두 교환 줄여서 구교환. 예. 맞습니다. 정말. 네. 니멘트 시멘트. 네. 딱 좋습니다. 왜 니멘트 시멘트가 나는지 알겠죠. 네. 다음 이재훈님의 시멘트 멘트입니다. 자, 구교환 씨가. 남자는 재육. 우리는 재훈. 네. 남자는 재육. 우리는 재훈. 네. 정말 창의적으로 시멘트 문자를 남겼어요. 창의적인 시멘트. 네, 와. 자, 다 밑에 것도 계속 읽어주세요. 이재훈 씨, 쿨의 이재훈님 노래 잘 부를까요? 이재훈 씨가 쿨의 이재훈님의 노래를 잘 부를까요?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힘들 때면 내 뒤를 돌아봐.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혼자라는 길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땐 언젠 나를 생각해봐줘.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바로 네. 유리 누나를 할게요. 그렇죠. 아니야.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네. 쿨의 이재훈님한테는 절대로 안 되네요. 네. 아니요. 깨미로웠습니다. 이 분위기가 네. 굉장히 잘 어울렸고 장세정님께서 이재훈 씨
이렇게 늦게 이제서야 오시다니 이제 혼냅시다라고 뭐 기가 막힌 문자를 이제 혼냅시다. 갑자기 이제 혼냅시다 이 노래 생각납니다. 이제 혼물을 거둬. 와 진짜 오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저희가 또 시작을 했네요. 영화 탈주도 굉장히 진흙탕 싸움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예고편을 봤는데 굉장히 좀 그 전문적으로 좀 빡셌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하죠. 네. 네. 저희가 막 엄청 달리고 또 막 같이 구르기도 하고. 그죠. 예고편에 나오는 건 정말 뭐 100분의 1 정도 되려나? 100분의 1이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매 씬마다 있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노래를 듣고 와서 토크를 계속할 텐데 이 노래가 이 노래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이 영화랑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이언티 양화대교 듣고 올게요.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재훈 씨 그리고 가구교환 씨 지금 모시고 오늘 뭐 두 분이 진짜 어쩌다가 이 스튜디오로 오게 되신 건지 아직도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이 노래가 대체 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영화에서 메인 테마곡으로 쓰이고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의 가족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화 극장에서 보실 때 이 노래를 들으시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큰 또 이제 추억에 빠지시지 않을까. 네. 약간 영화를 보고 이 노래 들으면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매우 매우요. 네. 교환 씨는 약간 우수해 좀 젖으셨네요 눈이. 맞아요. 예, 갑자기 장면들이 다 스쳐 지나가네요. 플래시백이 팡팡팡 터지고 있어요. 예. 이랬던 이 배우들이 제가 봤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자, 우리 한 번씩 문자를 좀 읽어주십시오. 네. 네. 우리 교환님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재훈 씨 노래 들었으니 구교환 씨 노래도 들어보자. 양화대교 한 서절 부탁스. 예. 지금 목소리 결이. 네. 조금만 노력하면은 JNT 느낌으로 갈 것 같거든요. 우리 이분 교환 씨 양화대교 노래 요거 양화대교는 방금 들으셨으니까 네. 앵경 수고 한번 네, 가볼 수 있을까요? 그 앵경 누구 건가요? 그거? 제 거예요. 그래요? 네. 진짜 이쁘다. 네.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려요. 이거 내가 처음 해보는데 네. 넌 대체 뭐라고 이게 느낌만 네. 네. 자이언티 노래죠. 물음표. 죄송합니다. 네. 물음표로 가셨구나. 네. 네. 느낌이 네. 약간 있으면 목소리랑 네.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죄송할 거 괜찮습니다. 요거 계속 써야지. 네. 잘라서 계속 써요. 자, 우리 재훈 님도 이동환 님 거 읽어 주십시오. 이 어두운 하늘에 한 줄기 빛 같은 두 분이라니. 이 시간만큼은 장마가 아니네요. 야, 정말 우리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자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조롱들이 난무하는 우리 방송에서 이 하나님 조명이 우리 배우님들만 있나요? 빵디 얼굴에 조명 좀 쏴주세요. 칙칙하니까 저 지금 최강으로 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울 정도로 지금 이거 안 보이세요? 여기서 지금 거의 외계인이 납치할 정도로 이렇게 세게 틀어놓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자 일단 좋습니다. 제가 또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 네. 이재훈 씨가 어마어마한 감량을 맞습니까? 맞습니다. 몇 킬로 정도인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최대로 빠졌던 게 네. 58킬로. 네. 58킬로요? 네네. 왜냐하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규남이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네. 쫓기는데 그 쫓기는 시간이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원래 시작할 때도 좀 많이 이제 못 먹고 좀 척박한 환경에서 네. 좀 지내다 보니까 심지어 먹을 것이 생겨도 주변 이제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또 착한 친구인데 세상에. 이게 도망치다 보니까 네. 먹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열악해서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막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키에 58kg면은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순간순간 힘을 내서 막 네. 뛰고 구르고 할 때마다
진짜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아, 저는 그렇게까지 빼본 적은 아직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아무래도 거예요? 진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규남이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진짜 절박하고 뭔가 내가 여기서 절실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온 몸으로서 다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먹는 부분을 특히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민해질 텐데. 아 그러니까요. 예민해져서 언제 끝나나 네. 언제 끝나나. 특히 이제 매일 점심과 저녁에 밥차를 보면서 아. 네, 그 밥 집는 냄새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 참 너무 슬펐죠. 아 우리 구교환 씨도 그럼 58kg까지. 저는 네. 저는 뭐 그 58kg 지금 빨리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딱히 마땅히 저는 네. 어떤 무엇을 감량했냐. 네. 근데 우리 교환님이 구교환 배우님이 네. 또 이 영화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를? 댄스도 있죠. 댄스요? 피아노도 있죠. 댄스요? 네. 네, 그리고 안에서 보여주는 아, 이 진짜 다양한 매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뭐 주 댄스는 이렇게 뭐 그 이 공간의 무드를 보여줄 정도의 어떤 이렇게 살짝살짝씩 이렇게 그루브 정도만 움직이는 거고, 네네.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그 근처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피아노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체르니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 장면이 있으면 40초를 그렇죠. 다 그 대차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 어떤 한 컷을 향해 그 콘티에 있는 그 네. 틸업이 되는 그 순간에 5초 5초를 정말 제대로 치자. 그래서 그렇죠. 뭐 사실 제대로 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네. 5초만큼은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네. 근처에 도달하자. 5초를 위해서 그러면은 몇 년을 그 일단은 그 한 달 반 정도로 예. 빡세겠죠. 네. 한 달 반 네. 한 달 반을요? 네, 그냥 근데 어려운 거였나 보네. 맞아요. 맞아요. 어려운 네, 거예요. 그 곡 자체가 네. 좀 그죠? 많이 힘이 있고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막 그 사실 다 각자의 연주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현상이 피아노 칠 때는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진짜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게 피아노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도 디자인이랑 엄청 거창하고 현상의 어떤 쪼를 만들자라는 네. 생각으로 진짜 섹시해요. 준비했습니다. 네. 섹시하다고요? 진짜로. 아니 섹시할 네. 정도는 아닌데요. 혹시 뭐 네, 네. 다 탈의를 하고 치나요? 아이 그건 아니고 피아노로 발가락으로 치시나요? 리멘트 시멘트 고맙습니다. 왠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네. 5초를 네. 위해서 섹시하게 치는 구교환님의 네. 실력을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이 고위관료가 구교환이신 거죠? 맞아요. 장교죠. 네. 사실 감량할 필요가 없으셨죠? 마음의 감량? 네, 이렇게 좀 힘들죠. 이렇게 시놉시스에 공개된 발언은 네. 이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함께 네. 이렇게 친했었고 우정을 나눴던 사이인데 그 친구를 쫓아가야 하니 마음의 감량이 계속 그냥 아까 우리 구교환 씨가 심장이 한 2kg 정도 줄어들었어요. 쫄깃해졌어요? 2kg 죄송합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쫄아드실 겁니다. 네, 아까 우리 구교환 씨가 춤에 목마름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니에요. 구교환 씨 춤을 보고 싶다는 문자가 100만 개가 왔다고 합니다. 0697님께서 아까 오프닝에 못 추셔서 많이 아쉬운 것 같던데 살짝 볼 수 있을까요? 7354님 피아노 연주 깔아드릴 테니 댄스 한번 보여주시죠. 김수영님 춤 보여주세요 라고 살짝 흔드는들 이 노래 압니까? 에스파 슈퍼노바 이재훈 네, 네. 씨가 지금 네. 추천해 주셨거든요. 한번씩 가볼까요? 자 헤드폰을 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떡해. 노바 이병 한호열 한마디 자 갑니다. 한 분씩 댄스 타임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몽상 깔아드립니다. 갑니다. 슈퍼노바 슈퍼 이재훈 댄스 타임.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권총추 빵야 자 여러분 구교환 그가 등장합니다. 가자 구교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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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이런 구경하는 충신력이 이 정도였어. 이 분위기 그대로 선물로 넘어갑니다. 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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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팬들이 말장한 황제파워 쉬지 않는 드리블 근데 황제파 진행시켜 황제파워 SBS 파워의 편 황제파워 날 삐딱하게 그 날에 틀어주면 그딱 박히는 펑디 목소리의 입장권 부스에 귀를 딱 붙이면 파워FM 황제 파워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3부에서는 어머 또 별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툭툭 그냥 소소한 재미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가는 코너를 한번 해볼 텐데 3부에서는 두 분과 함께 명대사가 명컷을 낳는다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많은 배우분들께서 황제 파워를 방문을 해주셨고요. 네. 뭐 황정민 씨 그리고 뭐 김성균 씨 정우성 씨 김남기 씨 모두 방문을 해주셨고 요런 명컷들 네. 명컷들을 남겨주셨는데 먼저 김남길 씨가 남긴 방명록 같은 명컷입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여보 나 10만 원만 모든 대한민국의 아내분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여보 나 10만 원만 남편분들이 용돈을 많이 못 타서 네. 이거 대신 녹음을 해주고 네. 가셨고요. 네. 다음 황정민 씨입니다. 아 여보 브라더 5만원 들어와 들어와 5만원 조금 잘못한 게 있어서 5만원 다음 정우성씨 여보 나 3만원만 줄래요? 이렇게 감미로워버리는데 이렇게 감미로워버리는데 안 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네. 이제 큰 잘못을 했는데 용돈은 타야 됐을 때 네. 김성균씨 버전입니다. 여보 만원짜리 한 장 있어 요걸로 네. 네, 요걸로 네.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받아보려고요. 네. 두 분이 꼭 해줬으면 하는 명컷을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로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거리나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미난 컷들 네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저희 하는 건가? 아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다시 바로 만나볼게요.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광고. 이츠 하면은 까꿍 같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이츠 하면 두 분이서 까꿍 해주세요. 예. 광고. 이츠 까꿍. 그랬다. 명배우들은 영화에서 명장면을 만들고 와. 명장면은 명대사를 낳고 그 명대사는 돌고 돌아 황제파워에서 명컷으로 남는 것이었대. 명배우는 라디오에 나와 명컷을 남긴다. 명컷다. 자, 이런 식으로 코너를 또 예령을 주고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자, 탈주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또 명컷을 남길 텐데 네. 이거 탈주. 이 영화 올여름에 왜 꼭 봐야 되는지 아주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꼭 봐야 됩니까? 봐야 할 이유가 저는 이 자리에서 100가지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아니요 네.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50개까지는 넉넉히 저희가 한번 들어보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저희 네네네.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50개 됩니까? 네 우선 제가 나오고요. 아 일단 네 이재훈 씨 나오고 네 그리고 구교환 배우가 나오고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네 그리고 영화 보려고 하는데 일상에서 네. 받은 이 스트레스를 네. 우리 관객분들이 어디에다 푸실까 생각을 하면 네. 이 탈주만큼 좋은 영화가 없다. 극장에서 딱 보시고 딱 나왔을 때 와 나 너무 짜릿했어. 이 카트라시스 막 이런 거 느끼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너무 좋을 영화니까 네. 꼭 저는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아주 깔끔한 세 가지 설명이었습니다. 교환 씨 자꾸 옆에서 그 가만 보면은 네. 재훈 씨한테 묻어가는 경향이 좀 맞아요. 있어서. 네. 네. 저는 피셔닝 스타일이에요. 곁들여서 좀 네. 부연 설명 없습니까? 더블링 치면서. 래퍼 스타일이. 맞아요. 아 근데 뭐 네.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렇게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와, 또 쿨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또 너무 대시하면 네. 제가 아직도 대부를 못 봤거든요. 네네. 옆에서 대학생일 때 야 대부 좀 봐.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갑자기 저항 정신이 생겨서 아. 갑자기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봤는데 질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어보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탈주는 보시는 게 좋으실 텐데. 네, 네, 안 네. 보면 손해다. 네, 너무 네. 강요하진 네. 않을 텐데. 네, 좋습니다. 네, 그 시간 순삭? 네. 네, 이렇게 여러분 네. 탈주 안 보면 손해. 네. 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실 명컷. 명컷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6님께서 네. 명대사 하기 전에 우리 하트 장인들 하트 좀 보여줘요 해주셨습니다. 어둠 뭐 하트를 야 이거 조금 클래식한 하트죠. 요거 아 이거 재윤 씨도 하트가 갱신이 안 돼 있군요. 네 요즘에 어디까지 갱신돼 있어요? 어 그렇죠. 그거예요 움직이는 하트요. 교환님 어디까지 갱신돼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네. 다리 하트 이렇게 해서 다리 하트까지. 다리 하트가 있습니까? 차례. 자, 두 분의 하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네. 두 분의 하트. 네.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차례. 네, 하트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튜디오에 남자 셋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하트 만들고 할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네. 셋이 남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자, 1892님. 재훈 오빠 명대사. 우리 그냥 사랑할까? 오늘? 지금? 교환 오빠는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듣고 싶어요. 준비됐습니까? 모든 거를 지금 최대한 협조해 주실 거를 두 분 네. 약속을 예, 하셨죠? 그럼요. 이거 됩니까? 우리 이재훈 씨부터. 네. 네, 갑니다. 우리 그냥 사랑할까? 오늘? 아니, 지금. 고래? 네, 우리 지금 사랑할까? 고래? 그럼 지금 하지. 네, 그럼 우리 교환 오빠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교? 어린이는 자, 컷 잠깐 했지요? 아니 좀 필요한 사람이 행복해. 네. 아니 감정 호흡 컨트롤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할까요? 번호 모먼트. 네, 번호 모먼트. 네. 그러면 좀 밝게 할게요. 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어림도다. 네, 어린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쓸쓸하실까봐 상대 역할을. 자 그리고 또 하나 왔습니다. 파나구공님 네. 재훈 오빠 하면 무조건 이거 들어야죠.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요거 근데 요거는 두 개인데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고. 바꿀 수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들어야 된대. 그리고 원래 구경환 씨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 원래 이거 아니 구경환 씨는 한마디. 너 한 번만 한마디만 더 하면 죽는다. 한마디. 이건데.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로 왔습니다. 네. 이거 됩니까? 해야죠. 오케이. Come on!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았어! 자 그리고 김선영님. 아 왔네 바로 왔네. 구경환 씨는 다른 거 없어요. 최대한 깐죽대는 전으로 한마디. 아니 저는 네. 리바이벌은 안 해요. 한마디. 네 갑니다. 네. 레디. 한마디. 네. 레디에서 액션할 때.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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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흡. 자 레디. 액션. 한마디. 좋았어. 아 귀여워. 이렇게 네. 지금 어머 쏟아지네 쏟아져. 6344님. 네. 잠깐만 김현진님께서 연하남 스킬 해주세요. 누나 진지 먹었어? 이거 괜찮네. 두 분 중에 누가 누님들 마음을 좀 흘려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재훈 씨가 해볼까요? 네. 네 한 분씩 그러면 들어볼게요. 네 홀릴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갑니다. 누나 진지 잡섰어요? 죽 먹는 누님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네. 누나인데 존댓말을 네. 존중해드려야죠. 자, 우리 구경환 씨. 네. 누나 진지 먹었어.
누나 진지 먹었어요? 그리고 이하나님, 이하나님은 뭘 요구하셨는지 재훈 씨가 읽어주시죠.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두 분의 느낌으로 네. 부탁드려요. 우선 네. 빵디 버전 듣고. 아, 요거 네. 혹시 아십니까? 알고 여러분? 있습니다. 네. 깝깝스. 오, 맞습니다. 네, 네. 오, 진짜 다 알고 계시네. 예전에 제가 했던 코너인데, 네네네. 그 교포 경찰이에요. 아, 네네. 거기서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꼬아서 했거든요. 네네네. 두 분 가능하십니까? 어, 해볼까요? 예. 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시는 분 처음이네 또. 두 분 여기 스튜디오에서 탈주하고 싶으시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너무 그 고급 스킬. 너무 그 예. 네. 네. 갑니다. 우선 구교환 씨부터 이번에 출발해 볼게요. 네. 레디. 액션.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안돼 이거 아니. 아이 오리지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아 지금 잘했어 충분합니다. 네. 자 재훈 씨 갑니다. 네. 레디 액션.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좋아서 재훈 씨 건 정말 로컬화 돼 있는데요. 네, 어, 저기요. 약간 교포 연기 나쁘지 않네요. 네. 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어, 카지노에서도 약간 교포 느낌 물씬 나오시잖아요. 야 이렇게 근데 저희가 네. 다 요청을 했는데 다 들어주시는 분들도 흔치 않으신데 두 분 진짜 복 받으십시오. 만수무강하시고 거북이보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영광이죠. 아유. 자 이번에는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요. 어, 구경환 씨의 취향이 듬뿍 담긴 노래입니다.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듣고 올게요. 옙. 자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어, 일단은 이 노래를 구경환 씨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노래가 나가는 동안 아, 네. 어, 계속 노래를 어, 좋아하시면서 어, 예. 스몰토크를 또 하시는 모습 네. 어, 타고 들어갔죠 마이크에 네. 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어, 다 당황했는데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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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있는 방송이어가지고 어, 네, 네, 네. 아,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 뭡니까? 어, 되게 단순합니다. 뭐 그 현장 갈 때 네. 그 약간 테마곡을 항상 만드는데 네. 어, 탈주 같은 경우에는 현상이 극 중에서 지선상의 아리아를 이렇게 허밍으로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뭐 좀 그 근데 마침 그때 레드벨벳의 필 마이 리듬을 듣게 되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계속 그 이 음악을 들으면서 좀 현상을 좀 떠올렸어요. 다시 네, 샘플링을 네. 이쪽에 네. 그대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아. 세트장 돌아다닐 때도 들으면서 계속 다니고 네, 그래서 거의 저희 같은 멤버 수준으로 함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웬디. 네.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운동할 때도 틀어놓고 네. 어, 멤버 이름에 교환 붙이니까 갑자기 뚝 튀어나온 느낌이긴 하네. 규규. 네. 규규로 해서. 예. 어, 규교. 규교. 네. 보는 영상도 규교? 또 뮤직비디오는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춤 댄스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퍼포먼스 버전 이렇게 딱 하면 딱 계속 그 트랙 인아웃하는 버전인데 네, 그거 네, 보면서 그렇죠. 힘이 너무 나요. 예. 아, 어, 이 음악이 네. 좀 클래식을 좀 그래도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그럼요. 지금 필 마이 리듬을 듣고 있는데 제가. 네. 6341님 요거 잘생긴 애 옆에 웃기는 애 잘자룻 이 조합이 너무 좋다고 어. 아, 일단 우리 좀 어, 고맙습니다. 이영민님 내일 예매했어요. 천만 가자 천만 가자고 해주셨네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가면 사실 가면은 너무 좋겠죠. 어, 가면은 네 이 자리는 제 거죠. 아 어, 여기를 노리고 계시는 겁니까? 네네. 세상 어 이제,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센터장님 듣지 마세요. 라디오 꺼. 라디오 꺼. 그, 저도 마이크 할게요. 이렇게. 네. 아, 아 다시 한번 천만 가면은 그럼 재방문 어떻습니까? 어, 당연하죠. 천만 가면은 재방문. 네. 당연하죠. 그럼 천만 가자는 의미로 네. 저희가 네. 길을 한번 발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만 같이 한번 가자 해주세요. 네. 천만 가자. 가자! 네, 2천만 대군을 함께 몰고 네. 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항상 음악 나가고 광고 나가는 동안 두 분의 관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청룡 영화제에서 그렇죠. 2021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네. 형이 이제 어, 관객석에 계셨었고 제가 네. 이제 시상자로 나와서 네네. 거기서 네, 대뜸 같이 연기하고 싶다고 그렇죠. 프로포즈를 날린 순간 그때 구견 씨가 받았죠? 맞아요. 예. 네. 어, 드디어 근데 이게 이루어진 것도 진짜 신기하네. 어, 맞아요. 아 네. 근데 뭐 저 자주 하는 얘긴데 네. 어 사실 제가 먼저 더 좋아
했다고 생각해요. 예, 뭐 재훈 씨,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재훈 씨를 두고 쓴 시나리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다 영화 공부하면서 네. 재훈 씨를 두고 시나리오를 네 재훈 씨를 이제 옆에 두고 시나리오 안 쓴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 아 네, 네. 진짜요? 예, 너무 스펙트럼이 넓고 사실 거의 수륙 양용차 느낌이잖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수륙 양용이다. 네, 뭐 어디에 대도 네.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로 치면 류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야 맞는 캐군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되게 옆에 두고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트 날려주셨을 때, 네네. 진짜 기분 좋죠 사실. 먼저 러브콜을 나한테 날려주는 거. 저게 거의 그냥 그거를 저를 알고 그리고 같이 함께 연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네, 네. 마음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야,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진짜. 저 배우를 야 리스펙 하고 있는데 저 배우가 맞아요. 나를 먼저 리스펙 해주는 약간 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영화를 또 찍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다 이룬 사람 같이 성덕이 되었어요. 야, 두 분은 보니까 좀 잘 맞네요. 혹시 그냥 여기서 네. 좀 생동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 느낌으로는 혹시 뭐 시나리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나요? 있죠, 있죠, 있죠. 있어요?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 제가요. 네. 그럼요. 네. 어떤 영감을?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보고 무대나 이제 콘텐츠나 뭐 항상 그 보고 있으면 호흡을 보고 있으면 정말 스티븐 카렐. 와. 같았다. 스티브 카렐. 폭스캐쳐 그러니까 보시면 네. 폭스캐쳐에 나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피스의 주인공이시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저는 그 정말 네. 이재훈 씨 얘기할 때보다 말을 많이 더듬는다고 제작진이 지금 아, 네. 아, 문장이 많이 끊기는 거 보니까 억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다고. 아니.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정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충분히 네. 마음을 받았고요. 네. 자, 일단은 두 분 얼마나 친한지 저희가 밸런스 게임 한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두 분 그동안 또 지낸 것도 좀 꽤 시간이 있으니까 짜장면 짬뽕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갑니다. 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네. 방금 구경하시 찌증면이라고 하셨는데 찌증 네. 마파두부라고 했습니다. 네. 아, 마파두부 말을 좀 안 들으시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바다산 요거 가보죠. 네. 내가 만약에 휴가를 간다면 바다산 하나 둘 셋 산. 아 요거는 좀 성향 취향이 네. 갈리네요. 너무 똑같으면 네. 징그러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올 여름 하나만 산다면 반바지 슬리퍼 하나 둘 셋 반바지. 아 구경 씨 지금 약간 조금 지저분했어요. 살짝 지저분했어요. 근데 제가 들이마시면서 재훈 씨 거 듣고 제가 아까 말씀 제가 더블링 전문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게 와 메인 멜로디가 먼저 가야지 더블링 해야 된다 강박이 있어서 예. 아, 진정성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다시 물었을 때 거짓말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저한테 네. 불리한 게임이에요. 네. 예. 아 너무 즐겁네요. 아 진짜 이거 연습되기가 너무 아쉽다. 우리 어디 가가지고 진짜 맥주라도 시켜가지고 흥청망청 그냥 여러분 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지만 또 두 배우님이 내일 개봉이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 또 무대 인사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맞아요.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지역은 뭐 정해진 겁니까? 이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네. 서울 지역 내에 있는 네, 극장들 네. 돌면서 관객분들 찾아갈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은 내일 마지막으로 탈주 정말 많이 보러 와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인사. 아, 저희 헤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시간이 안 헤어지면 안 돼요? 오. 아 저 안 헤어지고 싶기는 한데 어떡해요? 아 안 헤어지 더 계셔도 되는데 네. 아 돈을 또 내셔야 된다고. 아, 근데 서울의 봄 팀도 이런 서비스였죠. 네. 네. 서울의 봄 팀도 돈 못 내셔가지고 약간 퇴장 탈주 되셨거든요. 네네. 네. 네. 두 분도 많이 보러 와달라고. 우리 1박 2일 볼 거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저는 이렇게 감이 와요. 제가 이런 촉이 좋거든요. 정말 1박 2일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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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분이 스케줄이 있으시대요. 아, 네. 네. 뒤에 너무 또 네. 밀린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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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네. 영화 탈주 네. 7월 3일 내일 개봉입니다. 극장에 꼭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으셨다면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네. 아 우리 교환 씨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내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함께 해봤는데 네. 저도 많이 떨렸는데 두 분이 좀 편하게 해주신 느낌도 저도 좀 있고 해서 아, 진짜 두 분은 너무,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예. 네, 네. 저도 두 분과 같이 있는 게 너무 네. 좋습니다. 저 아까 그 네. 김남기 선배님이 했었던 버전 그렇죠. 중에 다른 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거 여보, 네. 나 10만 원만 요거 다른 버전? 네, 네. 좋습니다. 이재훈 씨 가시죠. 자기야 나 치킨 먹고 싶어.
됐다. 이거 오늘 양계장 난리 났습니다. 저도 하나 그만 할게요. 교환 씨 갑자기 또 욕심을 네. 갑니다. 여보, 나한테 3만 원만 버려줘.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신 거죠? 버려줘. 너무 좋다. 3만 원 보여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버려줘. 아, 3만 원 나한테 버려줘? 버려줘? 네. 그럼 다시 한번. 네. 나한테 3만 원만 네. 버려줘. 여보, 나한테 3만 원만 버려줘. 오케이! 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이재훈 씨의 추천곡입니다. 뉴진스 슈퍼 내추럴. 이거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천만이 넘으면 꼭 다시 재방문해 네.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500만도 올게요. 아, 네. 500만도 오케이! 진행시켜! 네. 자,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